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명 후보자가 검찰 인사 짜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 힘 저체력에 주의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이 얘기도 정말 너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안 나갑니까? 어? 아, 이용근지 이동근지 뭐 이용근지 그 차관 그 지금 혐의 사실이 그렇게 위중한 사람을 왜또그 자리에 그냥 둡니까? 직무대리도 지금 못 두잖아요. 안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을 직무대리로 주든지. 지금 이러니까 또 싸움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박범계하고 추미애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는 지금 아직은 내가 장관이야. 박범계 인사청문회하고 대통령 임명장 받는 그 시간까지는 내가 장관이야 하고 1월 인사, 2월 인사 할라 그러니까 박범계는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장관이야. 내가 지명자지. 나갈 사람이. 나갈 사람이 진용 짜는 법이 어디 있어? 이제까지 그런 일은 역사상 없었어. 싸움하고 있지만은 신중모두, 신중모두에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납죽엎 들어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있지만은 또안 봐요. 보고 있어도 못 봤다 그래요. 또 애들 또 싸움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추미애 싸움 끝나고 나니까 박범계하고 추미애하고, 현 장관하고, 올 장관하고, 두 놈이 또 싸우는 거야. 아이고, 참, 이렇게 매갈이 없이 하는 대통령, 왜 합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를 준비하겠다는 보고를 하자 제동을 걸고 사실상 주의를 준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박범계 후보자가 그걸 왜 지금 심국장이 준비하느냐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심국장은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이었다. 장명 말추 장관이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제보자와 증언, 응? 징계위원 등 혼자 1인 5역을 담당했던 게 심재철이 아닌가. 이번 인사는 일단 1월 말 간부급, 2월 초 평검사 인사의 수순으로 예정돼 있다. 박 후보자가 심 국장에게 인사 준비를 중단하라고 한 것을 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지난 1년간 추미애 라인만 중용했던 인사 기조가 다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은 박 후보자는 1월 지난 5일부터 서울 서초 등 서울고검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법무부 고 간부들로부터 청문회 준비를 겸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거기서 신 국장이 곧 있을 검찰 인사안을 짜겠다고 하자 박 후보자가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심재철 국장이 두문부출하면서 추미애 라인인 중심의 인사안을 만들고 있다는 추측이 파다했다. 추미애 장관이 즉각 사임하지 않고 박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하는 상황과 맞물려 향후 인사에도 추미애 장관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거 다소는 들어줘야지 안 들어주면 또안 되겠네. 보통 추미애 장관이 보통 양보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또 생사에 여탈권을 또 지금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하지만 박범계 후보자는 이번 인사는 자기 책임하여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말로 그칠 수 있을까? 그는 지난 4일 검찰 기자실을 찾아가지고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를 협의하게 되어 있다며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는 협의하게 되어 있다며 좋은 인사를 할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 패싱 인사를 반복하던 추미애 장관과는 달리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언론에는 협의한다 그러나 놓고는 또 일방 해버리면 또 어찌지. 결진하면 그만이야. 뒤에 말하는 거는 이틀 3일이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박 후보자가 추 장관과 신복인 시흥국장에게 인사를 맡기고 싶겠느냐 하는 말이야. 일선 검사들은 월성원전 수사를 수사 중인 대전지검 지휘부 조국 일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했다가 좌천된 정권 수사 검사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국장을 대표 국장으로 대표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라인 검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가 이번 인사의 포인트로 보고 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이 지배적이다. 그게 그거리고 그나불의 그 밥이니까 뭐 별로 달라지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무시받는 법무부가 될 필요가 있겠느냐. 아이고 불쌍한 법무부. 한번 뭐 그 인사안 한번 내놔봐라 한번. 그때 가서 또 한번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 인사는 결전하면 끝이야. 반대해봤자 뭐 불복해봤자 사표수가 가는 것뿐이지 아무 수가 없어. 마치겠습니다.